안녕하세요. 뉴욕에 다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세금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 저는 세금 관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인으로서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서 보여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한국분들 좀 더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는 저희 뉴욕기다리쌤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또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는 때로 아깝기도 하고 때로는 인컴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지출이 굉장히 많아서 고민이 되기도 하고 한숨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 살던 한국에 살던 전 세계에서 사는 입장에 있어서는 텍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텍스 시절이 오게 되면 텍스 시즌이 오게 되면 그만큼 머리도 지끈지끈 아픈 게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 여러분들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현재 주변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우리가 스티뮬러스 체크라고 해서 처음에 받았었던 $1,200 그리고 실업급여 UI를 통해서 PUI 팬데믹 언임플로이먼트 인슈런스로 들어갔었던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받았었던 주당 $600. 또한 현재 정치의 문제로 인해서 결정이 되고 있지 않지만 세컨 스티뮬러스 체크 $1,200와 또 실업급여 보조금에 대한 부분, 또 연방 텍스 연방 보조금에 대한 부분, 또 기업들 보조되는 PPP론, 뭐 여러 가지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 받고 있느냐, 나는 왜 여기에서 돈을 못 받느냐, 내가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는 않았지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보시고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저희 회사의 클라이언트하고 잠시 통화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주변에서 있으신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우리 한인분들 중에서 10년 이상을 미국에서 불법으로 계셨던 분이 계시답니다. 사실 뭐 주변에서 서류 미비가 되셨다가 불법으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부터 불법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신분이 해결이 안 되셔서 스테러스가 합법적이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그 분께서는 현재의 한 3, 4년 정도 전에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가셨답니다. 근데 그동안에 10년 이상을 불법으로 계시더라도 세금을 텍스 아이디를 내고 세금을 10년 이상을 부어왔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미국 생활을 청산을 하고 미국에 나가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미국을 안 오겠다, 징글징글하다라고 해서 좋은 감정보다는 안 좋은 감정으로 미국을 나가는 케이스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을 나갈 때에 미국의 공항에서 미국을 나감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지금까지 불법으로 이렇게 있었느냐, 그리고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누구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그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민법 강화를 받아야지만 된다,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민법의 강화나 이민법의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몇 시간을 붙잡고 있으면서 비행기 시간을 거의 마지막까지 남겨놓고는 붙잡아 놓고 인신공격을 한 다음에 내보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도. 하지만 그분이 그리고 나서는 한국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국에 돌아가신 분이 10년 이상을 세금을 내왔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지금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요.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200가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 정부 지원금에 대한 스티뮬러스 체크도 한국에서 $1,200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건 뭘 말하나요? 세금을 냈기 때문에 세금을 낸 사람에 한해서는 신분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배제를 하고 이 사람한테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사회보장연금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보장연금을 플러스한 상태에서 스티뮬러스 체크 $1,200도 한국에서 다 받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고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분께서는 미국 생활을 하면서 체류 신분은 불법이더라도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세금을 내게 되면 내가 세금을 내므로써 어떠한 부분에 베니핏이 나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을 감지하셨기 때문에 세금을 내셨겠죠. 보통 분들 같으면 세금을 내시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분이 그래서 세금을 내신 이후에 한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계시면서 두 번 다시 한국에서 미국을 들어오지 않겠다고 나가신 분이고 불법으로 계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실 수는 없겠죠. 자,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한국분들 세금 내기에 싫어하고,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내는데 아까워하고, 세금 내는 데 있어서 연말 정산에 있어서 또 개인 세금 택스 보고가 되는 4월 15일에 있어서 굉장한 신경을 쓰면서 세금을 어떻게든지 적게 내시거나 안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태가 자연재해에 인해서 인위적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들이 나타났을 때 세금을 그동안 제대로 안 내오고 세금에 대해서 무시하고 세금에 대해서 내가 등한시하셨던 분들은 이번 사태의 혜택도 받는 게 적으신 거 많이들 보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세금 보고가 곧 있으면 준비가 또 시작이 될 텐데요. 2, 3개월 정도 있으면 세금 보고가 준비가 될 겁니다. 그렇죠? 세금 보고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개인마다 입장 차이가 틀리고 또 개인마다 평가에 대한 부분이 틀리고 의견도 틀리실 겁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틀리신 가정생활에 있어서 내가 과연 세금을 내면 미래에 향후 노인이 됐을 때 어떠한 장점과 어떠한 베니핏과 나한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를 다시 한번 평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변에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살고 계셔도 $1,200를 못 받으신 분들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합법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면서 합법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부 지원금 제대로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나의 개인적인 문제인지 정책, 국가에서 행해지는 정책의 문제고 실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금을 일단 낸 분들은 이번 혜택에 대해서도 1차 순위로 무난하게 받으시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미국에 사시면서 사시는 동안 내가 과연 무시만 해야 되는 게 세금 문제인지 아니면 한 번쯤은 더 고려를 해서 내가 미국에서 계속 살아나간다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택스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게 도움이 될지 한번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택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등한시했었던 많은 분들, 우리 한인분들이라도 제2차 스티뮬러스 체크, 그 다음에 사태가 계속 향후 길어진다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길어진다는 현재의 사태, 또 향후 있을지 모르는 어떠한 자연재해와 그 관련되어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사태에서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 키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